안녕하세요 친구들, 또 다른 우주 대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이번에는 우주의 더욱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이번에는 암흑 물질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도 해볼 거예요. 자, 이 신나는 여정을 통해 우주의 경이로운 수수께끼들을 함께 풀어봐요. 여러분은 우리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바로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한때 과학자들은 우주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고정된 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마치 풍선을 불면 풍선에 붙어 있는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주 팽창은 은하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빵 반죽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빵을 굽기 시작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건포도 사이에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건포도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우주 팽창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는 팽창하는 걸까요? 이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답을 찾고 있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까요? 아직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라고 믿는 반면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며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주의 팽창은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존재하는지, 어떤 힘이 우주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는 여전히 수많은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러한 수수께끼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 우주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을 탐험해 봅시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써 본 적 있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를요. 과학자들도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존재,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좋아하는 음식, 나무, 동물까지 모두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다릅니다. 빛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은하의 회전 속도를 관측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은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은하는 회전하면서 그 구성 성분들이 랄레타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하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학자들은 이를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암흑물질은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존재를 추적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멀리 있는 천체에서 나온 빛이 암흑물질과 같은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를 지날 때 휘어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빛이 휘어지는 정도를 분석하면 암흑물질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흑물질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약 85%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15%에 불과합니다. 암흑물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주의 구조와 진화를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흑물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직 암흑물질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암흑물질이 우주에서 하는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무엇이며 우리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며 암흑에너지의 베일을 벗겨봅시다. 우주 팽창과 암흑에너지의 등장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우주는 마치 풍선처럼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우주 팽창 속도가 점차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며 중력에 반하는 청력으로 작용하여 우주를 더욱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이해하기 위한 도전 암흑 에너지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수 없어 과학자들에게는 거대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추측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관측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과 시간이 흘러도 그 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우주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 암흑 에너지는 우리 우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주 팽창을 가속시킨다면 언젠가는 은하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관측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빅립이라고 불리는 시나리오로 우주가 산산이 조각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새로운 미스터리의 서막 암흑 에너지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밝혀지는 날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드넓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는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인류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외계인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외계인, 즉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는 오랫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영화, 소설, 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외계인을 상상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외계인은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너무나도 광활하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과학자들 역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우주 탐사선을 보내 외계 행성의 환경을 조사하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UFO는 일반적인 비행기나 드론과는 다른 형태와 움직임을 보이는 비행물체를 말하며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UFO 목격담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을 그저 허구의 존재로 여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계인에 대한 미스터리가 우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주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정말 혼자인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외계 문명과 조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주의 무한한 신비를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 오는 날 마치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항상 감싸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나요? 바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작은 에너지 입자들의 끊임없는 흐름, 우주선 코스믹 레이의 미스터리입니다.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며 우주선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우주선,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주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작은 에너지 입자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헬륨 원자핵이나 전자와 같이 더 무거운 입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맞으면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는 우리를 우주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까지 과학자들도 완벽하게 답을 찾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우주선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태양풍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주선은 우리 은하계 밖에서 날아옵니다. 초신성 폭발, 블랙홀, 활동성, 은하핵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천체 현상이 발생할 때 우주선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선은 어떻게 지구까지 도달할까요? 우주 공간을 떠돌던 우주선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구 자기장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거대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여 대부분의 우주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강력한 우주선은 지구 자기장을 뚫고 지구 대기권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우주선은 대기 중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들은 지표면까지 도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우주선 연구는 왜 중요할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선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는지, 우주 공간에 어떤 에너지 입자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주선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우주선은 우리에게 해롭지 않지만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 공간에 장기간 머무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선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주선은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를 한 겹 더 벗겨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동시에 지구가 우리를 우주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주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블랙홀, 이 단어만 들어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암흑의 존재가 떠오르지 않나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극단적인 중력의 공간.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블랙홀은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원시 블랙홀, 프라이모디얼 블랙홀입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원시 블랙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원시 블랙홀, 우주 초기의 흔적. 우리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 물질이 급격하게 모여들면서 엄청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원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블랙홀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블랙홀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원시 블랙홀은 일반적인 블랙홀과는 생성 과정부터 다릅니다. 빅뱅 직후의 높은 밀도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자보다도 작은 원시 블랙홀도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되죠. 원시 블랙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원시 블랙홀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시 블랙홀의 존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란 멀리 있는 별빛이 블랙홀과 같은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를 지날 때 휘어져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원시 블랙홀이 별빛을 휘게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의 휘어짐을 통해 원시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 왜 중요할까요?
원시 블랙홀은 우주 초기의 비밀을 밝혀줄 중요한 열쇠입니다. 원시 블랙홀을 연구하면 빅뱅 직후 우주의 모습, 암흑 물질의 분포, 은하와 별의 형성 과정 등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시 블랙홀과 암흑 물질의 관계,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의 후보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의 일부라면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 원시 블랙홀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원시 블랙홀의 비밀을 밝혀내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원시 블랙홀 연구를 통해 어떤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기대됩니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찌직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경험 다들 있으시죠? 과학자들도 비슷한 현상을 마주했습니다. 다만 이 소리는 라디오가 아닌 우주에서 날아온다는 사실, 바로 빠른 전파 폭발, Fast Radio Burst, FRB입니다. FRB는 우주에서 오는 매우 강력하고 빠른 전파 신호로 그 정체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자, 함께 FRB의 비밀을 파헤치는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까요? FRB,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FRB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순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파 신호입니다. FRB는 단 몇 밀리초, 천분의 1초 동안만 지속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태양이 수일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FRB는 너무나 멀리서 오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밖, 즉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FRB는 언제 처음 발견되었을까요? FRB는 2007년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수백 개가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FRB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고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FRB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FRB의 근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자별, 블랙홀, 활동성 은하핵 등 극한 환경을 가진 천체들이 FRB의 근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FRB가 외계 문명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RB 연구는 왜 중요할까요? FRB는 우주의 극한 환경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FRB 연구를 통해 우주의 진화 과정, 은하 사이의 물질 분포, 중력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RB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 과학자들은 FRB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FRB는 한 번만 발생하고 사라지지만 일부 FRB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FRB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FRB의 근원과 발생 원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FRB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더욱 발전된 관측 기술과 분석 방법을 통해 FRB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FRB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우주의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외계 생명체,
우주선, 원시 블랙홀, FRB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지만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나씩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흥미진진한 탐험에 함께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